의학이 발달할수록 특히 유전자 의학이 더 발전해 갈수록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병은 뭐 때문이구나?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그렇죠?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는 스트레스를 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풀어 그래요. 그렇죠. 그이 푼다는 말을 씁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푼다라면 이제 풀어 해친다는 건데 스트레스란 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이길래 풀어야지 그래요. 꽁꽁 꼬여서 묶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자, 마음이 꽁꽁 묶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모든 질병의 그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인데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의 뭐예요?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는데 사실상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도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진전이 없다. 사실 외부적으로 변화만 좀 와도 상당한 치유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왜? 왜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대로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본 여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정신님, 혹은 하나님, 혹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에게 100% 생명을 이 유전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기본 여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20%밖에 이 생명이 유전자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여건을 향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향상시키면 이게 40%도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50%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여건만 바꾸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생명이 내면적 환경이 본래부터 상당히 좋았던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기본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10%밖에 없다. 90%는
무엇이다? 스트레스다. 나쁜 뜻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기본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유전자가 받는 생명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기본 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면적으로 내면적 환경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다. 이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다. 진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잊어버리셨어요? 네,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아무 조건 없어.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이 스트레스의 본질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만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그 뿌리가 뭘까?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미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내 유전자가 꺼지고 있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이게 기가 막힐 때야. 그래서 사랑이 생기라면 내가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야, 미움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유전자가 꺼지니까 세포가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세포가 작동을 잘 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자, 증오. 또 뭐가 있어요? 또. 분노. 그렇죠? 분노. 그래서 이런 증오심이나 분노, 를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생기가 막힌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느낌을 그대로 말로 표현합니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죽음. 사망해. 그래서 스트레스는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심을 줘서 나를 기가 막히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람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해서 죽인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죽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사람은 본래는 안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돼버렸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랑 본래부터 죽게 돼 있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본래는 죽지, 뭐예요? 않는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그래요.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오직 두 사람의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유전자에 전혀 변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에도 전혀 변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외부적 환경도 어떻게 완벽했다. 그 외부적 환경을 뭐라고 불러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래 유전자의 변질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인간이, 전혀 변질이 안된 인간이 에덴의 동산이라는 완벽한 외부적 환경 속에 살 때는 안 죽는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영생하는 그두 아담과 이브라는 두 사람이 정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인데 아담과 이브를 포함해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왜 그래요? 네. 내면의 환경에 뭐예요? 변화가 생겼다. 그렇죠? 내면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큰 변화가 버렸어.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스트레스란 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즐거움만 있었다. 그 즐거움만 있는 곳을 어디라 불러요? 그거를 극락이라고 불러요. 네. 다른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거 이외에 그 반대편은 뭐예요? 없는 것이 극락이요. 네. 그래서 뭐 천국, 뭐 하늘나라, 뭐 천당, 뭐 그런 것이 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인다면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사람이 죽어 안 죽어? 네? 안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명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을 막는 것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떤 기한을 정하고 줍니까? 영원히 줍니까? 영원히 주면 영원히 살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늙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응? 일소.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일노 하면, 한번 노하면, 한번 늙는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상이다. 내가 지금 영생 못하는 이유는 내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뭐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냐? 그건 스트레스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죠? 또 유전자가 꺼지면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내 유전자의 구조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극도에 달한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황이라 그럽니다. 공황. 공자는 무슨 공자요? 공포 공자고, 황자는 무슨 막 황자요? 황당하다. 그러니까 막 황당하게 무서운 뭐, 이렇게 돼. 황당하고 무서우면 내 주체가 돼요, 안 돼요? 주체 못해, 조져 못.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내가 무엇을 느끼는 순간이요? 죽음을 느끼는 순간. 죽는구나!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그 공포도, 또는 분노, 분노도 어떻게 해요? 황당하게 옵니다. 내가 나를 주체를 못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공황 조절 장애. 그것을 조절 빼고 공황 장애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것의 시작점이 다 뭐예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뿌리가 뭘까? 스트레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증오심을 느끼고 분노하고 또 뭐예요? 또 불안감, 그렇죠? 또는 뭐예요? 공포, 두려움. 또 뭐 많죠, 뭐. 예? 질투. 예. 또. 질투나, 뭐, 증오나 다 같은 건데, 또. 예? 또, 예를 들어서,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 또는 뭐예요? 패배감. 또 뭐예요? 자괴감. 또 뭐예요? 절망감. 그렇죠. 나는 희망 없다. 절망감. 또
또 많습니다. 예. 예? 예, 무기력. 예, 처져. 처져는 불안. 불안 처져. 무기력. 사람들이 다 이런 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상이라고 생각해.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끄고,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수도 없이, 아직도 뭐, 얼마든지 많은데,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소위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뿌리가 뭘까?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무로 치면 이 스트레스의 나무에서 열리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저런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열매가 열려요? 마음의 평화, 예, 용서, 희망, 예, 즐거움 이런 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고 이 스트레스의 열매는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에서부터 오는 거요? 나쁜 뜻에서부터 나쁜 뜻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쁜 뭐예요? 에너지야. 파동이 있는데 이건 나쁜 결이야. 자, 그러나 좋은 뜻, 그래서 이 나쁜 뜻을 무슨 에너지라 불러요? 이것을 영적 에너지인데 무슨 영 에너지? 악령의 에너지. 혹은 정신의 반대말 뭐예요? 잡신. 그래서 이 나쁜 뜻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결국 이런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바꿔야 돼? 네, 뜻을 바꿔야 돼. 즉, 이 영적 에너지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를 지배해서 내 뇌파를 변질시켜서 이렇게 각종 이런 나쁜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뭘 바꿔야 돼? 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신이 아닌 무슨 신을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예, 그래서 이 정신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헛소리 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헛소리가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130년 밖에 네? 안 됐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천국에 못 가냐? 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안 믿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 얼마나 한심한 소리. 그런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정신님이 계셨다. 아시겠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벌써 아, 정신이 있고 자신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신이 주는 생각을 뭐라 그랬습니까? 잡생각, 잡념이라고 그랬어. 그 잡념이 스트레스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잡념에 시달려서 잡념에 휘둘리는, 잡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불안, 증오, 분노, 이런 거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차리면 되는 거요? 정신을, 정신이란 것은 그 올바른, 봅시다. 정신이란 거. 정신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보면 뭐예요? 정한 뭐라? 신이에요. 네. 정한 신이에요. 그 정자를 보면 가장 정성스러우며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까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곱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하며 정결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님이라. 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영이라는 글자와 같은 뜻이다. 영이라는 글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한자는 이 성경과 아주 닮았어요. 귀똥찰만큼 닮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네.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흩었다. 각 다른 지역으로 흩고 말을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왜? 언어가 통하도록 해두니까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못하는 짓이 뭐예요? 없더라.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각 지역으로 흩었다. 그래서 이 온 지구상의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가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중국 땅에 온 사람들을 있었는데 이제 언어를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이 지역 중국 지역에 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예요? 언어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어야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글자를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하고 꼭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무슨 자예요? 예? 이게 배주자입니다. 단은 좀 널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력편주 할 때, 그 다음에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글자. 큰 배라는 뜻이요. 자, 큰 배라는 뜻이에요. 배, 손자예요. 큰 배는 어떤 배냐? 그 당시 사람들이 큰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조상들이 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아 방주에. 그 방주에는 몇 사람이 탔게? 여덟 사람이 탄 거야. 그래서 여덟 사람이 탄 배가 큰 배다라는 개념은 성경을 모르면 가질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옳다, 의롭다 는 글자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자요? 양이요. 그래서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이 이 글자 말고도 뭐 수많은 글자가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참 놀랍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 다 뭐, 옛날에 가졌던 뭐예요? 기억. 성경을 배웠던 그 기억. 그래서 이 영자도, 여러분. 자, 맨 위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비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내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이 세 개야. 저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세 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뜻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라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개념이 소위 삼신 개념입니다. 삼신. 이 삼신 개념은 본래 성경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속화돼가지고 삼신이라는 아주 그 유치한 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예? 이거는, 아니, 요 사람 인자 두 개 빼버리면 뭐예요? 공이에요. 공은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전자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일하신다. 그런데 이제, 예. 우에 거 빼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무예요.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닌 잡신이 인간을 가지고 뭐요? 노는 것을 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속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법과 삼위일체가 아닌 무속신이 그 무속신을 잡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 잡신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간을 다루고 잡신들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애군이 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이 글자도 이게 성경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신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를 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신령, 산신령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보면 정신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기,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잡신은 뭐예요? 악령이고 이 악령은 길을 어떻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꺼트려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는 뭐예요? 잡신이야. 그렇죠? 그 잡신은 무속입니다. 그래서 그 잡신과 정신의 다른 점은 뭐예요?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잡신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사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누구 생각하고 일치하기 때문이야. 잡신들의 생각하고 일치하잖아요. 왜? 잡신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은 그건 옳지 않다.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혼내줘야 된다. 그것이 옳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뭐예요? 반대가 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잡신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쟤는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강의를 쫙 들어보니까 병 걸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뭐 간단해. 잡신에 휘둘렸다.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가 들었다, 혹은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정신은요, 나갔다가 들었다가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쫓아내면 정신은 나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초대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래요?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정신님을 원할 때 그 정신을 초대하는 행위가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정신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잡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스트레스를 막 주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신은 내가 나가라 그래도 나가게 안 나가게? 안 나가면. 왜? 잡신은 잡신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은 강제합니다. 왜? 내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게 그게 강제요 아니요? 강제죠. 그것은 결국 무슨 심이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나 중심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 중심적이요? 우리 중심적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가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요? 또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존중한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내가 뭐요? 강제하려고 그래. 엄마만 들으라니까! 엄마 시킨다 안 하면 뭐요? 용돈 없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애들을 누구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 이거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잡신들이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 못 차리겠다. 아주 착한 남편이 순하고 그렇게 가정을 아끼고 애들을 좋아하도 하고 그런 남편이 이 악령의 잡신에 휘둘리는 꽃뱀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꽃뱀이 꼬리를 쳐. 선생님같이 매력적인 남성은 처음 봐요. 그러면 이 착한 남편이 뭐예요? 정신이 나가. 그래서 월급 받은 거 꽃뱀한테 몽땅 갖다 받지. 정신이 나온다. 참, 그래서 그런 남편 찾아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자, 정신을 빼요. 꽃뱀이 정신을 빼. 암 환자의 정신을 빼는 건 뭐예요? 뭐, 차가버섯, 뭐, 면역치료, 뭐, 디톡스, 이런 거야. 정신을 빼놔. 그래서 뭐를 숭배하게 해? 우상을 숭배하게 해. 생명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생명만 있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다 해결되는 거를. 이런 엉뚱한 걸 찾아.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자,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리지 마라. 캬, 이 정신이란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그 뜻을 잊어버린 거야. 자, 정신은 여러분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없는 놈이 의식 없는 놈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의식은 있지만 뭐예요?
생각이 삐뚤어진 놈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그러면 뭐예요? 의식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정신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뭐예요? 올바른 생각. 그 올바름의 기준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정신의 속성이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디를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조건적 사랑. 그럼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 천국이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 대자 대비의 마음, 그것이 불심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옳구나를 깨달은 것을 정각이라고 그럽니다. 정각. 아, 올바른 것을 깨달았다. 응? 정각. 발을정에다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것을 깨달아 정각을 해야 돼. 아, 이것이 옳은 것이. 옛날에 저는 야, 세상에 옳고 그런 그런 건 없어. 각자 마음 속에 뭐예요? 옳고 그런 게 다 다르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달라요. 옳고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뭐예요? 네가 옳다고 사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옳다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싸운다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다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떤 놈이요? 나쁜 놈. 그런데 아랍 세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생각. 오사마 빈 라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사우디는 어떤 나라예요? 사우디는 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왜? 기름이 뭐 최고로 많이 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 부를 다 누가 먹어? 왕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힘들게 살아. 여러분, 알래스카에도 기름이 꽤 많이 나요. 그럼 그 기름 주인이 누구요? 알래스카에 사는 알래스카 주민들이. 그게 미국식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기름 수입을 다 어떻게 해요? 예, 네, 주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사우디는 기름 주인이 누구게? 왕족이야. 왕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왕족에 속해서 왕족을 위해서 일해주고 거기서 몇 푼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사우디 국민들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꾸려 나갈 수 있는 요즘은 점점 뭐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우리가 사우디 국민들이 기름의 주인이다. 이 부를 뭐예요? 왕족만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족을 쳐부숴야 되는데
왕족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요? 미국이요. 미국 때문에 못 쳐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우디 사람이라면 누가 맞아요? 누가 오라요? 빈 라덴이 오죠. 미국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오사마 빈 라덴은 자기 나라의 미국의 국익을 뭐예요? 애초. 그렇죠? 미국이 위에서 사우디를 잘 주물러야 기름값이 조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순진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어떤 편을 들어버려.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우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쪽 편 들면 좋겠네. 난 이쪽 편 들면 좋겠네. 이 우민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환자들이 자기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는 거요? 우민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현대의학 쪽에서 볼 때는 오사마 빈 라덴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 우민들을 자꾸 깨우자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자신들도 우민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나는 우민 의사 노릇하기 뭐예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의학적 건강 혁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에 청산과부가 되었어. 근데 바라볼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그래서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돈을 잘 벌고 벤츠를 타고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났어.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벤츠도 타고 사진도 찍고, 그때는 대한민국에 벤츠라는 차가 없을 때야. 사진 찍어가지고 어머니 친구한테 이 벤츠 봐라. 온 친구들이 어머니 뭐라 그랬게, 아이고, 보소, 당신은 이렇게 팔자도 좋다. 그 아들 잘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만 나서 안 나서. 그건 제가 우민 의사할 때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우민 의사를 하기 뭐예요? 싫다. 해서 뉴스타트 한다고. 그러니까 벤츠니 뭐 그 좋은 집, 뭐 수영장 있는 집, 바다가 보이는 집 이런 거를 유지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강당이 꽉 차면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뭐 저야 뭐 월급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저 뭐 맨날 여기서 먹고 자고 뭐 강의하고 그러는데 월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월급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정된 이상구 박사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 우리 집 사람은 300. 그래서 직원들 뭐요? 뭐, 200, 1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이번 기 같이 이렇게 되면, 누구 월급을 안 줘야 돼요? 직원들은 월급 안 줄 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면 직원 두 사람으로. 그래서 거의 저한테 돌아오는 월급은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월급을 350 하고 우리 집 사람도 300. 그 한 달에 650씩 받으면 1년이면 뭐예요? 한 8천만 원대. 왜? 쓸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다고요. 그러나 그런데요, 이게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 꼭 누군가가 박사님 계좌 확인하세요. 저희들이 5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하신 분들 꼭 있어. 1000만 원 보내.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응. 이게 다 무엇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 사랑. 응. 아, 그래서 참. 그래서 사실상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좀 돈이 좀 모였다 하면 또 유지 보수해야 돼. 그렇죠. 와, 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저 자동문, 앞에 자동문 이거 탁 누르는 문 착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 월급이 들어간. 그래서 그것에 이제 즐거움. 그러니까 월급은 돈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런 행복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유전자 켜지고 있다. 거기서 오는 감사. 이제 이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도 뭐예요? 정신 좀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러잖아. 그래서 그 정신이 없이 막 처먹는 거를 뭐 들렸다 그래요? 예, 네, 개글 귀신 들렸다 그래. 뭐지? 그 귀신이 잡신이야. 이 귀신이 들리면 뭐 처먹어, 막 처먹어. 예.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먹는 거는 꼭꼭 잘 씹어서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이 꼭꼭 씹어 먹냐 안 씹어 먹냐에도 누구를 적용했어요? 정신님을 적용했다. 정신을 차리고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예, 네. 그것이 뉴스타트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 정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우신 것은 모든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뿌리가 무엇이다? 잡신이다. 뿌리가 잡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다는 생각이에요. 왜? 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만약 시킨 대로 안 하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다. 무조건적 사랑은 시킨 대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해드릴게, 해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어요. 네.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해줄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줄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니야. 왜 그래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벌 줄 거야. 라는 말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것은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이기심, 욕심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말 듣고 복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보상해준다. 돈 좀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하라고. 거기에는 아무 사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에서는, 항상 뭐예요? 상대방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제일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으면 아기 보고 나를 섬겨라는 엄마 없잖아. 그렇죠? 엄마는 어떻게 하면 아기를 뭐요? 섬길까? 더 잘 섬길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예. 네, 예. 네. 이 교회 가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기를 자꾸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예요? 잘 섬겨야 천국 보내준대. 이거 조건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편없이 조건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맞느냐? 그건 성경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불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화신이야. 신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 불교에도 화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가 뭐예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과 같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교만한 말입니까? 겸손한 말입니까? 아, 네,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너희들이나, 나나,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그 뜻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것도 겸손한 말입니다.
높은 사람, 자,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 뭐요? 왔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되는 거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을 뭐요? 찾아왔다. 높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찾아가는 거 봤어요? 높은 사람은 턱 앉아가지고 뭐래요? 와보라 그래. 찾아오라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인간 중생들을 또는 죄인들을 어떻게 찾아 뭐예요? 오셨어. 오신 이유가 뭐게? 오신 것은 자 보세요. 섬김을 뭐예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아, 여러분. 불교에 예. 관세음 보살님이란 분 계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설명이 다 불교 종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관세음 보살님은 정신님이 혹은 부처님이 혹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분. 그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그 개념을 옳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설명을 들어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앉아 있는 모습이 아주 드뭅니다. 관음 좌상, 관세음보살님 뭐예요?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 뭐예요? 불쌍해서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은 정식으로 항상 서 있어요.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행동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항상 서 계세요. 서 계시는데 보면, 여기 왜 부처님들 이게 후광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밝은 빛이 아니고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둥그스름한 그 후광에 눈이 막 그려져서 눈이 또 자세히 보니까 좀 징그러워요. 손이 있어 손. 손하고 눈하고 막 섞여서 있다는 게 징그럽잖아.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하여튼 참 감동적인 대답을. 관세음보살님은 천수,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라. 세상에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 뜻이 중요해요. 뜻! 뜻은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내려오셔서 중생을 돌보시기 위해서는 눈이 청개라도 모자라고 손이 뭐요? 청개라도 모자란다. 감동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생각나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러 왔다. 그게 천수천하. 네. 감동적이야.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를 잘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성경은 예수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의 죽음,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어주고 인간은 다시 뭐예요? 살 수 있도록 했다. 라는 요 대목이 제가 아직도 불교에서 못 배웠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우리 인간들을 섬기려 하고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란 것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 사망을 대신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갚아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구하기 때문에 내는 거는 그거는 감동적이요 아니요. 그거는 벌 안 받으려고 내는 거라 그거는 얌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얌체로 만들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뭐예요? 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전하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뭐예요? 교회를 돕겠다. 그런 마음이면 좋죠. 그런데 돈 안 내면 혼낸다며.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많은 불교인들도 부처님을 모욕하고 있는 불교인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 즉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 이기심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뭐예요?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뭐 따로 천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그냥 뭐예요? 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가질 때 아, 예수님의 마음,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옳은 마음이다. 나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 그럴 때 천국은 내 마음에 뭐요? 건설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에 건설되었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 용서하지. 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서 뿌리가 바뀌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근데 그게 쉽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 다음 시간도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계속 강의하겠는데, 첫 시간에는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바로 무엇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네, 죄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남의 그 도둑질 한 것도 없고 세금도 잘 냈고 남을 속인 일도 없고 거짓말 한 일도 없고 아무리 도덕적으로는 옳아도 조건적으로 도덕적이 됐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조건적인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결국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고, 그렇죠? 예. 욕심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으로 그런 짓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미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리 도덕적으로 오라도 무슨 인이라? 죄인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